가자전쟁 휴전협정 타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희생은 이어졌습니다. 어제 가자지구 중심부 데이르 알발라시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나흘간 이스라엘 측 휴전안을 검토해온 하마스는 조만간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휴전 제안 검토에 긍정적 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휴전에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하마스가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이스라엘 역시 전시 강요 회의를 통해 인질 석방을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 중이어서 막혔던 협상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로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라파 공격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개발계획은 전쟁으로 초토화한 가자지구 재건 비용이 최대 5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the investments in human development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in the last 20 years and in Gaza in the last 40 years have been wiped out. UN은 이번 전쟁이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지속한다면 지난해 말 38.8%대이던 빈곤율이 60.7%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Thank you, Blinken. 개전 이후 7번째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인질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블링컨은 휴전안을 받아들여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No delays, no excuses. The time is now, and the time is now long past due to bring the hostages home to their families. 하마스는 10주 휴전과 33명의 인질 석방 등이 담긴 휴전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한 하마스의 답변 시한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 성사와 무관하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를 공격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이런 강경 발언은 휴전에 반대하는 연정 내 극우파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라파 군사 작전을 거듭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Certainly, we don't want to see operations that haven't factored i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ose 1.5 million folks trying to seek refuge down there. 블링컨 장관은 오늘 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라파 작전 반대와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위한 담판에 나섭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끝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곽상은 특파원, 양측이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서 이번에는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접점을 찾은 듯 제안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마스가 인질 일부를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석방하면 10주간 휴전을 한 뒤 영구 휴전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하마스가 받아든 제안은 이스라엘로선 대단히 관대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moment,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Gaza and a ceasefire is Hamas. They have to decide. 하마스로서도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휴전 기회라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휴전에 대한 희망이 커질수록 네타냐후 총리가 느끼는 압박감도 클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휴전을 주장하는 인질 가족들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해 있고 미국과 중동 주변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의 수배를 당한 위기에 놓이자 미국 등 G7 국가들은 휴전 협상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수배 연기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과 무관하게 라파 진입 공격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여전히 아직 좀 유동적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자 전쟁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습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8일 라파의 주택 3채를 공습해 1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가자 북부 가자시티에서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주택 2채를 공습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은 가자 전쟁 휴전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관료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등은 지난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소는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이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개입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인 비인도적인 공격 행위들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해 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하마스가 추가 공개한 인질 영상입니다. 함께 납치됐던 아내는 풀려났지만 인질 상태인 남편은 가족과의 추억을 말하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202일 동안 붙잡혀 있었다는 또 다른 인질은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미온적인 인질 협상에 항의하며 이스라엘 시위대 수천 명은 텔아비브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즉각 인질을 구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I want all the hostages back because I can see the government does not want them back.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학가의 반전 시위와 자국 내 여론 등이 악화하자 라파 공격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휴전 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 휴전 협상 안에 지속 가능한 평원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하마스 요구와 비슷한 맥락이라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협상이 타결되면 라파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안에 새 제안에 대한 하마스의 답을 받아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